이렇게 투명 케이스 하나 만드는데 1800일 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에 딱 맞는 강화유리들과 맥세이프 액세서리, 차량용 제품도 있어요. 여시카 여러분들, 자 드디어 저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게 만드는 레전드 오브 레전드 청량 케이스가 탄생했습니다. 오버 아니냐고요? 100% 진심이에요. 자 우선 저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에 없던, 심지어 세계적으로도 일본 말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오로지 생폰 같음을 추구하는 케이스들 중 전 세계에서 가장 생폰 같은 케이스를 만들고자 무려 5년째 한 우물만 파고 있는 집착남이거든요. 말이 쉽지, 한 우물을 5년 넘게 파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심지어 아이폰 11부터 12, 13, 14, 15, 16 시리즈까지 무려 6가지 버전을 만들었고, 그 사이에 갤럭시 케이스, 갤럭시 버즈 케이스 등 끊임없이 풀 PC 케이스 한 우물만 냅다 팠어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한민국 너무 좋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아마 이거보다 생폰 같은 느낌을 잘 살린 제품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0.1mm 단위로 모든 부분을 설계했고요. 5년 집착 끝에 비로소 완벽하다고 자부할 만한 그런 제품이 탄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 사실 대한민국에서 풀 PC 케이스는 하면 안 되는 걸로 치부됐었거든요. 이 청량 케이스 만드는 초기 여러 공장에서 이런 거 만들지 마라, 안 팔린다, 관리가 어렵다, 다들 포기했다, 100개 만들면 쉽게 버려야 된다, 우린 못한다 등등 대부분의 공장 대표님들이 저를 뜯어 말렸지만 어떻게든 만들어냈고요. 사실 초창기에는 욕도 조금 먹었지만 결국 해당 카테고리를 정착시켰어요. 이제 해당 컨셉의 제품을 대한민국에서 아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자뻑이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욕받이되면서 만들어갔던 시장이에요. 5년 전 대한민국은 그저 TPU와 PC가 혼합된 이런 하이브리드 케이스만 주로 팔리던 시장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업계 사람들은 전부 알고요. 심지어 웃긴 거, 재미는 제가 본 게 아니라 다른 업체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 업체들이 정정당당하게 재미를 봤다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직접 개발한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주 미세한 도트 패턴도 다른 회사들이 몰래 가져다 썼고요. 뭐 제로갭 설계라든지 카메라 설계 등등 저희 제품을 카피하고 가격만 낮춰서 판매하는 그런 제품들이 아직도 가격이 싸다고 칭찬받으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이번에 또 어떤 부분들이 추가됐는지, 도대체 왜 역대급인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오늘은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꽤나 있는 부류가 있거든요. 바로 청량 케이스를 쓰고 싶어서 스마트폰을 바꾸고 싶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요. 아무런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 한 분께 무려 아이폰 16과 청량 케이스 풀세트 및 맥세이프 액세서리와 차량용 제품까지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바꿀 돈은 없고 청량 케이스는 꼭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분들만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청량 케이스 디자인부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2 이후로 청량 케이스 구조가 처음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기존에는 상하단을 잡아서 고정하고 이 부분으로 전면을 보호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상단과 측면 두 군데를 잡아주게 바뀌었고요. 하단은 잡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꾼 이유는 솔직히 대부분 신경을 안 쓸 것 같긴 한데, 저는 5년간 한 우물만 팠기 때문에 꽤나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점점 더 베젤이 얇아지는 아이폰에 맞춰서 디스플레이와 케이스 사이의 빈 공간을 줄여서 몰입감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강화유리를 붙였을 때 생기는 이 여백, 여기를 줄여서 해당 부분의 촉감 개선을 위한 목적이 있었고, 세 번째는 케이스의 끝부분이 이렇게 말아 올라간 모양이며 이 얇은 케이스의 약점인 날카로움을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목적도 있었고, 네 번째는 먼지가 들어갈 공간이 적어져서 먼지 유입을 최소화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존의 전면 면적의 약 30%가 고정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약 70% 이상 고정되는 구조라서 유격을 드라마틱하게 낮추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이런 구조의 단점이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탈착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저는 이 단점을 개선하고자 모서리는 잡는 부분을 최소화했고요, 측면과 상단에 잡아주는 두께를 조정했습니다. 자, 이 측면은 디스플레이와 여백을 0.1mm 정도 줬다면 상단은 여백을 0.3mm 정도 줘서 더 쉽게 탈착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하단은 잡아주는 공간을 아예 삭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단으로 탈착하면 아주 쉽게 빠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고요. 두 번째 단점은 탈착 시 버튼이 걸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따지고 보면 전면까지 잡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측면으로 튀어나와 있는 버튼이 탈착할 때 구조상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를 개선하고자 이 버튼부에 미세한 홈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자세히 보시면요, 버튼부로 가면 살짝 홈이 파져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탈착할 때 보시면 걸리는 곳 하나 없이 말끔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단, 이 부분 설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실제 버튼이 튀어나온 만큼 잡아주는 부분을 삭제하면 케이스가 정말 못생겨져요. 하지만 저는 생폰 같은 한 우물만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생겨지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케이스를 벗길 때 측면이 살짝 벌어지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황금 비율로 걸림량을 아주 적당히 삭제한 결과, 자 이렇게 전면에서 보셔도 거의 티가 나지 않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거리에서 보면 거의 티가 나지 않지만 확대해서 보면 확실히 해당 부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생폰 같은 디자인을 위해 여전히 당연하게도 각인 같은 건 전부 삭제를 해버렸고요. 사실 이 애플 제품에 애플 로고가 빠져있으면 핫없는
먹는 찐빵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케이스에 살 로고가 각인돼 있으면 이건 오히려 좀 낙인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브랜딩을 포기하고 과감히 모든 부분에 각인을 삭제해서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용하지도 않는 키링 같은 거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눈에 잘 띄지 않는 미세한 도트 패턴을 통해 내부 스크래치 완화와 애플 로고에 생기는 유막 방지 기능을 하게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보셔도 정말 티가 안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이렇게 투명 케이스를 설계할 때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따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투명 케이스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꽤나 속상합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이 디테일한 차이점을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투명 케이스에 진심입니다. 투진남! 자, 다음으로 버튼인데요. 아이폰 12의 청량 케이스를 만들 때는 그저 생폰 갖고 예쁘면 됐다는 식으로 버튼부를 설계했기 때문에 진짜 예쁘긴 했지만 버튼감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버튼감 개선을 위해 무려 4년간 공들인 결과 이제는 버튼감이 진짜 미친 수준이에요. 사실 아이폰 13부터 버튼감이 꾸준하게 개선되어 왔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큰 불만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꽂히면 완벽해하는 스타일이라 이번에 또 개선을 했어요. 이 청량 케이스의 버튼부 디자인을 보시면 전부 하나하나 구멍이 뚫려있는 방식인데 이 방식에는 세 가지의 단점과 단 하나의 장점만이 있습니다.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그저 생폰같이 예쁘다라는 거예요. 생폰같이 보이려면 무조건 각각 뚫어놔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방식을 고수했고요. 저는 그저 단점을 개선하는데 집중했어요. 단점 첫 번째, 조금만 틀어져도 욕을 먹는다. 얘도 보시면 버튼이 살짝 틀어져 있거든요. 다른 케이스에서는 이거 신경도 안 쓰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이 기준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많이 틀어진 느낌이 나는 거예요. 사실 이 제품들도 설계도와 완벽히 일치시킨 거지만 사출 특성상 이 카메라본에 레진이 들어가서 쭉 압력을 엄청 세게 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압력이 더 세져가지고 살짝씩 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정도가 신경 쓰인다 그럼 그냥 전부 뚫려있는 걸 사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단점, 버튼감이 좋지 않다. 자, 측면까지 PC로 된 이런 케이스들은 버튼 설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예 전체를 뻥 뚫어놓거나 버튼 모양을 만들어서 설계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둘 다 버튼감은 좋지만 디자인은 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개별로 뚫어놓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버튼감을 좋게 만들까 4년 동안 노력한 끝에 전문용어로 보통 레디어스 밸류, 그러니까 알값이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버튼부의 알값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이게 멀리서 보면 잘 모르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약간 어항에 들어간 그런 느낌이 있죠. 설계 들어보면 아주 많은 굴곡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측면까지 감싸는 구조로 바뀌어서 이 앞쪽 부분의 공간이 조금 더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알값을 더 늘렸고요.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이 뒷부분입니다. 이렇게 뒤에서 보시면 버튼 쪽이 뽕뽕뽕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버튼을 누르는 손 모양을 보니까 후면을 감싼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버튼부의 후면 쪽에만 알값을 더 강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전면에서는 홈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디자인적으로 좋고요. 후면에서는 홈들이 조금씩 보여서 버튼감이 매우 개선됐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밸런스거든요. 한쪽에 알값만 너무 과도하게 주면 짝꿍둥이처럼 밸런스가 맞지 않아 보이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황금 비율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정확한 알값을 딱 넣었습니다. 그 결과 눈으로 볼 때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버튼감이 진짜 떡상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눌러보시면요. 손에 촥 감기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이걸 실제로 눌러보시면요. 이 딱딱한 케이스에서 느낄 수 없는 촥 감기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신기하실 거예요. 세 번째 단점은 잘 깨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의 단점은 여기 앞쪽 부분이 잘 깨진다라는 건데 해당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앞쪽 부분의 두께를 확실히 줬고요. 그래서 재수없게 이 버튼 쪽으로 떨구거나 아주 강한 충격이 아니라면 이 부분이 깨질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탈착 때도 버튼이 걸리지 않아서 큰 걱정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측면을 보시게 되면 생폰 같으면서도 아주 깔끔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카메라인데요. 이 카메라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설계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곳 중 하나입니다. 이유가 뭐냐? 내년 아이폰의 카톡대가 점점 심해지면서 이 생폰같이 만들기가 너무나 힘들어졌고요. 이렇게 생폰같이 만들면 이 카메라부가 날카로워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물론 이 부분도 5년 동안 꾸준히 개선해왔지만 이번만큼 완벽했던 제품은 없었습니다. 이 카메라부의 설계는 아이폰 모양처럼 멀리서부터 카메라 쪽으로 완만하게 경사가 시작되어 올라와야지만 생폰같이 보일 수가 있고요. 자, 이쪽 보시면 카메라 쪽 부분이 굉장히 두껍게 불투명하거든요. 저처럼 설계해야지 이런 부분이 적어져요. 그러면서도 이번 제품은 날카로움을 완전히 잡아냈습니다. 자, 우선 케이스를 사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 막혀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카메라 모양을 따라서 NC가공으로 커팅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커팅 부분이 좀 위쪽이었는데 이번에 커팅 부분이 안쪽 아랫면으로 가도록 금형 설계를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셔도 날카로움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보호를 위해 미세하게 단차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 데나 올려놔도 케이스가 닿지 카메라가 닿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포트인데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한번 들으시면 아, MR 진짜 허트로 설계하는 부분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전 진짜 대충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충전 포트 부분이거든요. 자, 충전 포트가 이렇게 위에까지 막혀있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쉽게 깨지고요. 그리고 탈착할 때 많이 어렵습니다. 얘는 U자형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탈착이 아주 쉽고요. 그래서 풀 PC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U자형 구조가 가장 유리하고요. 포트 모양을 따라서 타원형으로 만들어야 예쁩니다. 특히 많이들 놓치는 게 상하단이에요. 시중에 케이블들은 다 두께
개가 제각각인데 그래서 케이스 업체들이 이 가로로는 넓게 만드는데 이 상하단에는 신경을 전혀 안 씁니다. 그래서 이 상하단이 걸려가지고요 케이블이 완전히 꽂히지 않거나 아예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청량 케이스 같은 경우에 상단에는 개방형이라 걸릴 일이 아예 없고요 하단의 경우에도 안쪽으로 굴곡을 때문에 거의 웬만한 케이블이 전부 호환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측면과 후면의 두께가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사이즈도 제가 수년간 연구해서 계산한 황금 비율이 있거든요. 아, 좀 변태 같긴 한데 그것은 바로 포트 옆을 보면 애플의 상징인 별나사가 두 개 보이는데 별나사의 중심부를 기준으로 포트를 설계하면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딱 예쁜 사이즈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홀 설계인데요. 아이폰은 하단 좌측에는 마이크 구멍, 우측에는 스피커 구멍이 있는데 보통 아이폰을 한 기종만 쓰시니까 잘 모르시거든요. 크기마다 구멍 개수가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모델보다 훨씬 큰 맥스는 구멍이 한 개씩 더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아이폰 구멍이 딱 맞게 정확히 하나하나 구멍을 뚫어서 아주 큰 만족도와 일체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탈착인데요. 이 탈착 설계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방법만 간단히 보여주고 넘어가자면 그냥 하나 모서리를 하나 빼고 두 개 빼고 그 다음 그냥 빼면 끝이에요. 착용할 때는 위에 넣고 아래 넣으면 끝입니다. 너무 쉬워요. 자, 다음 변색인데요. 이것도 두말하면 입만 아파요. 전체가 다 PC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헤드라이트 보면 투명하죠? 그게 다 PC 소재인데 5년 쓰거나 10년 쓴다고 해서 변색되지 않아요. 변색되는 건 유연한 소재의 TPU인데 특히 측면만 TPU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이런 제품은 100% 변색이 됩니다. 그것 또한 소재의 특성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보호인데요. 청량 케이스의 경우엔 1mm의 두께에 스크래치 방지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두께는 약 1.1mm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딱딱한 케이스는 보호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PC 소재는 매우 높은 강성과 내충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 때 흡수하거나 분산시키는 역할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떨어뜨렸을 때 살짝 찌그러지면서 충격 분산도 하고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깨지면서 충격 분산을 시켜요. 그래서 생폰으로 쓰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폰으로 사용할 때 100번 떨구면 한 70번이 깨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케어스를 끼운다면 100번 중에 많아야 한 30번 정도만 깨집니다. 만약 드랍 테스트가 궁금하다면 제가 예전에 테스트한 영상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맥세이프 버전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투명 케이스 반, 맥세이프 케이스 반 이렇게 반반씩 판매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맥세이프만 사용한 지 수년이 넘었습니다. 맥세이프에서 가장 중요한 자력을 보게 되면 정품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자력 걱정은 안 하셔도 되며 1mm의 얇은 케이스 안에 이렇게 0.7mm만 홈을 파서 안에 자석을 넣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습니다. 참고로 푸른코리아의 그립톡을 같이 사용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아주 쉽게 한 손으로 아이폰을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영상 볼 때 너무 편하고요. 손쉽게 떼고 차량용 고속 충전기에 맥세이프 충전기를 연결한 다음에 맞춤형 차량용 거치대에 고정시키면 충전하면서 거치까지 되는 일석이조의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경우 맥세이프가 지원되지 않는 스마트폰도 거치할 수 있도록 측면에 날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주 아주 유용해요. 다음은 가을인데 우선 청량글라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비산방지, 올레포비 코팅, VH경도, 이 엣지 라운딩 처리에 더해 이 가이드 툴을 제공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부착할 수가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이 청량 케이스와 맞춤 설계로 인해서 부착했을 때 이 사이에 만져지는 촉감이나 측면에서 보는 높이가 아주 예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세트로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카메라 청량 글라스인데 이번에 카메라 청량 글라스가 굉장히 예뻐졌습니다. 기존에는 기능적으로 너무 좋았으나 이 생폰과는 약간 이질적인 디자인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이번에 완벽히 개선했어요. 블랙링 처리를 카메라 렌즈 안쪽으로 넣어서 빗번짐 방지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 블랙링을 안쪽으로 작게 옮기게 되니까 플래시에 있는 블랙링까지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착하고 보면 이젠 붙였는지 거의 티가 나지 않는 수준으로 아주 예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건 아직 시제품이기 때문에 라이다 쪽 구멍은 안 뚫려 있는데 양산 제품은 라이다 쪽 구멍이 생길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청량 케이스와 세트로 사용하면 아주 아주 만족도가 크실 거예요. 제가 진짜 장담합니다. 그리고 세트가 더 싸요. 자, 그렇다면 출시는 언제냐? 이 영상 업로드와 동시에 판매가 시작되고요. 청량 케이스는 빠르면 내일부터 배송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라스는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배송이 가능할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케이스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길었는데요. 제가 한 번쯤은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느 한 군데도 소홀하게 만들지 않았고요. 5년간 투명 케이스 외길만 팠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연구하고 고민한 끝에 이제 개선할 점들을 모조리 개선했고요. 이젠 정말로 완벽에 가까운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제가 열과 성을 다해 만든 제품을 받아오신 다음 여러분들이 그냥 만족하셨으면 하는 바램뿐이에요. 앞으로도 아이폰 관련된 영상들 꾸준히 업로드할 거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구독자 이벤트도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이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정상의 쪼로만 도움 되실 거라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아, 꼭이요!